이 세상에 종말이 어떻게 찾아올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점성술사나 예언자, 초능력자는 저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항상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간소화,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민감한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능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천년을 한번 앞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레이 구, 회색 점액. 1989년 엔지니어인 에릭 드레슬러에 의해 퍼진 이 사상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나노 머신이 세계를 점령한다는 시나리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로 작은 나노 머신을 제조하고자 하죠. 1000초마다 각각의 나노 머신이 한 개의 나노 머신을 만들어내고, 만약 이것이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12시간 후에는 8조개, 이틀 후에는 지구보다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럼 지구는 나노머신으로 둘러싸여 회색의 점액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이름의 유래가 된 거죠.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현대에는 나노테크놀로지 산업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현상의 실현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천년 동안 연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나노머신에 의해 세계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일만은 아닐 겁니다. 태양활동. 1859년에 쿠바에서 오로라가 관측되었을 때 한 과학자가 자연에 어떠한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은 캐링턴인데요. 그는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해서 이 같은 오로라는 태양 플레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마치 농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시대에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은행의 재정, 항공사 비행 상황 등 우리 생활의 여러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GPS 내비게이터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플레어의 힘은 변압기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전력을 빼앗아 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난방, 물, 전기를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현재 지구는 그보다 더 강한 자기장의 작용에 의해 지켜지고 있지만 연구자의 말에 의하면 이 또한 간혹 약해지거나 일정 기간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플레어가 그런 때에 발생한다면 결과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답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수백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병의 예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60% 이상의 사람들이 숨진 페스트를 생각해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조류독감, 에볼라의 출현은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사륙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기술이나 세계 도처로의 자유로운 여행은 병의 확산을 조장할 확률이 높죠. 초화산, 슈퍼볼케이노. 이런 화산 대폭발은 25억 년 전과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표면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불타는 마그마가 고여있고 그 방출에 의해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산이 분화하면 그랜드캐니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입방킬로미터의 재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는 햇빛을 차단하고 이 행성의 평균 기온을 섭씨 10도나 낮추는 이른바 행성 겨울을 만들게 되죠. 이 현상은 탐보라산의 분화 이후 여름이 없어졌던 1816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의해 우리는 분화를 약 2주 전에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시간 안에 대비가 가능할까요? 감마선 폭발. 화산 폭발뿐만 아니라 감마선의 영향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마선은 초신성의 탄생과 함께 발생하는데요. 그때의 에너지는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것과도 상응하는 양입니다. 우주학자인 필 프렛은 이 현상이 산성비를 초래하며 단계적으로는 대량의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WR104라고 하는 이름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의 폭발이 1000년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인공지능 AI 영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아이로봇을 보면 이런 살인자가 만들어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있어 그런 존재는 판타지 작가의 상상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날로 진보하고 있죠. 이는 AI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AI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이 같은 위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오늘날에는 14,900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저마다는 도시 한 개는 거뜬히 괴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지구상에는 총 4,400개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쓰고 남은 만 개의 핵무기는 그저 하늘을 장식하는 용도로 발사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벌써 몇 번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세계 종말의 위기를 겪어왔는데요. 대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경험하게 될까요? 소행성. 6,600만 년 전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같은 규모의 소행성이 떨어지는 날은 또 언제가 될까요? 우주에서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한 소행성의 이름이 베누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이 소행성은 22세기 말 지구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궤도를 바꿀 수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미 기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이 실제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경만 해도 500m, 낙하 위력은 수백 발의 핵무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행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조우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구 온난화. 97%의 학자가 지구 온난화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미래의 이야기인 걸까요? 대답은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가 침수되고 동식물들이 죽어갈 겁니다. 이는 모두 2100년까지 일어날 일들이라 예측하고 있죠. 두 개의 학설에서 2300년에 해면은 5m가 상승하고 평균 기온이 섭씨 12도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절반은 무인 지역이 되고 사람들은 오버히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운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무척 많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현 시점에서 사람이 이런 원인으로 죽을 확률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의 10배라고 합니다.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일도 생겨나는 식으로 모든 상황이 눈덩이처럼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져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은 전염병이나 환경붕괴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의 데이터를 소개해 볼게요. 영국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인류가 앞으로 100년을 살 확률은 90%. 철학자 존 레슬리와 우주론자인 마틴 리스는 앞으로 500년을 살 가능성이 70%라고 했고 고 스티븐 호킹 씨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1000년을 살 가능성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나마 낙관적인 수치의 90%라는 확률로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